9월에 날씨 좋은 주말에 서울대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서울대공원 입구에는 빵명장이라는 베이커리 카페가 새로 오픈했습니다. 서울대공원 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종합 안내소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발열 체크와 방문객 출입 관리 확인 후에 들어갔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입구부터 이용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중앙 통로에 다양한 종류의 빵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빵 진열대 옆으로는 카페 테이블과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통로 벽면에는 자율 포장대가 있습니다. 자율 포장대에서 더 들어가면 빵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카운터가 보이고 안쪽으로는 제빵실이 들여다 보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빵들을 먼저 구경해 보겠습니다. 일반 빵집에서는 보기 드문 빵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점심시간에 갔더니 더욱 맛있어 보입니다. 하나하나 다 맛있어 보여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카페 좌석에서 바라본 중앙 통로 빵 진열대의 모습이고요. 좌석이 있는 카페 벽면에는 어린 왕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카페 좌석 옆으로도 비닐 포장된 쿠키와 빵들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갔으니 빵을 먹어봐야겠죠. 빵 명장 베스트 메뉴를 중심으로 몇 가지 빵을 골라보았습니다. 저희가 고른 빵입니다. 다섯 식구가 각자 먹고 싶은 것을 하나씩 골라서 28,000원 결제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먹방을 시작해 볼까요? 초등학교 2학년 막둥이는 머랭 쿠키를 골랐네요. 지금 칼로 자르고 있는 빵은 빵명장 베스트 1위 6종 마늘빵입니다. 6조각으로 나눠진 큰 마늘빵 안으로 달콤한 크림이 들어있습니다. 맛있어 보이나요? 그 밖에 먹물 연유 바게트, 검정 고무신, 초코버터 스콘을 먹었습니다. 벽면에는 인증서와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상장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오면서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종 황제께서 드시던 융두리 커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빵으로 당 충전을 하니 에너지도 충전되는 느낌입니다. 빵 명장 옆으로는 미니스타 편의점과 위니비니 캔디샵이 있으니 서울대공원 방문길에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서울대공원 정문의 입장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문 앞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데요. 교통카드를 찍고 바로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인 대상자 등을 위해서 매표소나 무인 매표소도 운영 중입니다. 더 편리하게 입장할 수 있게 된 서울대공원으로 한번 놀러오세요.